아침도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여기에 공기까지 탁한데요. 전북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서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영서와 충북 지방도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한편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에는 모레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할 테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